연락해라는 손짓 어떻게 하시나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펴고 귀 옆에서 흔들면 당신은 라떼입니다. 스마트폰 세대의 아이들은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귀 옆에 댄다고 해요. 왜 저장 아이콘이 플로피 디스크인지 모르는, 놀토가 뭔지 모르는, 아니 토요일에 왜 학교 가던 시절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미래의 주인에게 섹션의 사회를 맡은 시인 오은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의 주인인 요즘 애들에 대해서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김중미 작가님, 이희영 작가님과 호주의 트렌즈 돌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마야 룬데 작가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정상 비대면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사전 녹화한 영상이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작가님들의 인사와 축제에 참여해 주신 소감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미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중미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지금 33년 넘게 이제 인천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서민 지역에서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사는 곳은 2001년부터 강화에 살면서 포도 농사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고양이 6마리랑 개 4마리랑 그렇게 있습니다. 네. 김중미 작가님은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기찻길 옆 공부방, 기찻길 옆 작은 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셨죠. 이 세상에 얼마 없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중미 작가님께서는 어떤 어린이셨어요? 저요? 예. 저는 엄마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하. 좀 엉뚱하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동물이나 모든 생물들도 좋아했고요. 그냥 어른이 되고 싶은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지금 현재가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청소년기까지 살았던 곳이 이제 동두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지촌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기지촌 지역이라 뭐 예를 들면 차별이나 네. 예, 그리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어른들에 대한 예, 반발, 문제의식 이런 것들도 느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좀 성숙했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미군과 한국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뭐라고 해서 생활기록부에 김중미는 너무 솔직하다 뭐 이런 아하. 이야기를 좀 들었던 선생님들한테 막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때의 문제의식이 지금 성장한 네. 후에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아이인 시절이 마냥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지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릴 때의 꿈은 뭐였어요 선생님? 저는 부모님한테 유일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 무슨 꿈을 가져라 라고 얘기 안 해주신 거. 그래서 저는 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예를 들면 동화나 혹은 뭐 만화나 뭐 이런 걸 보면 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그 마리오네트 인형을 보고 이제 아버지한테 어디에서 저런 걸 하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얘기를 해주셔서 어렸을 때는 언젠가 어른이 되면 오스트리아에 가서 내가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작하는 걸 배워야지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형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꼭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뭐 어떤 직업은 없었지만 뭘 하고 싶어 애들하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커다란 나무에서 아이들끼리 살고 싶었는데 그게 또 나중에 또 제가 지금 아이들을 만나는 일하고도 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동화와 청소년 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실감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희영 작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전 인터뷰 원고를 제가 조금 봤는데 이희영 작가님은 집에서 요즘 아이와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마도 그분에게 글을 쓸 때 많은 아이디어와 자극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예.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학교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엄마 소재 찾고 있지 지금 이래가지고 예 학교 얘기를 좀 물어볼 수 없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요즘 아이들과 살고 있는 평범한 예 40대 주부입니다. 예. 저희 어릴 때도 저희가 요즘 아이라고 지칭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행해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희영 작가님은 어떤 요즘 아이였나요? 그것도 듣고 싶네요. 아 저는 이제 제 책에 그 작가의 말을 썼는데 이렇게 제 유년은 회색이다라고 썼는데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되게 엄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봤고요. 좀 제 꿈이 아까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윤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왠지 사업가 그러면 좀 촌스럽고요. 비즈니스 우먼 이렇게 하면 예, 왠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 나는 네. 비즈니스 우먼이 돼서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업가분들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예, 그럴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탈출하고 싶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예,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있던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 저렇게 멋진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트렌치 돌턴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i guys,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and just love you all in this amazing festival. It's just a joy to be a part of it. 아이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한 뼘씩 자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이 실제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14살의 트렌트 돌턴이 지금의 트렌트 돌턴을 보면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14살의 트렌트 돌턴이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은지 작가님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t gets good. I mean, that's such a beautiful question. It gets good. That reminding myself that hold on, just hold on, hang in there and the good stuff is coming. And at some point you will grow to be 18 years old and 21 years old and 42 years old, which I am now. And you will be able to write your own story. And it won't be the adults in your life who are writing that story for you. When I was a boy, and it's all through my book, Boy Swallows Universe, I grew up with some kind of dangerous people and criminals and people. I was raised by a man who went away to prison for 10 years and I didn't understand why he did the things that he did. But I would tell myself now, I would say, just learn from all those people in your life who are perhaps the world considers bad people, but take the good things and take the love, take all the love you can from those people because that's the stuff that you'll remember at 42. You won't even think so much about the bad stuff. You'll only think about the love and the good stuff. So I'd tell myself that. 와, 박수가 절로 나오는 답변이었고요. 사실 그... Oh, I love you! 사실... 어른이 되어도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은 자극과 배움을 얻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트렌트 돌턴 작가님은 올해 42살이라고 했는데 저 아직까지도 청소년의 그 호기심과 그 눈빛이. 열정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다시 한번. I love it. So great to see you. Enthusiasm. You said the word enthusiasm. That is, I live by it. And a writer needs to be enthusiastic. A kid needs to be enthusiastic. I'm a father of two girls aged 12 and 14. And I tell them, attack life. Like, be enthusiastic about it. Be enthusiastic about the bird that's flying in the sky, the song that's playing on the radio, and be enthusiastic about the people in your life, the ones you love. So I love that you said the word enthusiasm. 저희도 멋지네요. 오늘 좀 열정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마야 룬데 작가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I'm very honored to be part of the Korean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and to be able to meet readers in a country so far away from my own. I hope I can sometime come physically as well, but still saying hello to you digital is wonderful. So I want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having me. 스노우 시스터 참 잘 읽었습니다. 헤드윅을 추억하는 헬릭을 보면서 한국의 슬픈 과거, 가령 세월호 같은 사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는 생존자들을 위한, 남겨진 자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For children who are trying to overcome sadness, I would like to say that remember it takes time and also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talk to your parents or another adult person that you trust and tell them how you feel and be clear about that and don't go around alone with your sadness but try to find someone you trust that you can talk to because talking about it will always help. 네, 잘 들었습니다. 율리안의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어요 라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요즘 아이들은 힘들다, 귀찮다, 짜증난다, 모르겠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있겠죠. 헐, 대박 이런 단어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빼고는 가장 많이 하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게 아이들인데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친 걸까요? 이희영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아, 저는 아이들이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되게 누군가와 자꾸 비교를 하면은 사람이 되게 많이 지치거든요. 근데 저희 때도 사실은 멈치나 멈친 딸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그 말은 없었지만 비교를 좀 하잖아요. 누구 아들은 이렇다, 누구 딸은 이렇다.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외계인하고 엄친 딸과 엄친 아이의 공통점이 존재는 하지만 본 사람은 없대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봐요, 정말로. 그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또 요즘 그 10대 아이돌 스타들 같은 친구들은 또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SNS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기 싫어도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과.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저 집이 되게 부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어떤 브랜드를 입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어느 과외를 받고 이런 게 계속 비교가 되니까 아이들이 벌써 지치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역시 내 삶은 안 되나?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조금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수저 계급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아이들은 무슨 어떤 브랜드의 옷을 어떤 명품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너무 미디어에서 확대 해석을 하지 않나라고 싶어서 결론을 따지면 또 어른이 잘못이죠. 그죠? 예. 확대 해석을 한 것을 또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다시 또 그 혐오나 차별의 감정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중미 작가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친 걸까요? 세상에 지치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지치게 하고 저는 사실 시골에 사니까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논현역에 내려서 그 정말 높은 빌딩들과 아파트들 그런 걸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어디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쌓을까? 저 높은 빌딩?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옷, 신발, 물건들 이런 거를 빼고 근데 아이들, 요즘 아이들도 모두 다 똑같이 함께 있고 싶어하고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하죠. 모르겠어. 헐 대박이지만 우리는 그 헐 뒤에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 수많은 말들을 들어야죠. 맞아요.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러면 그걸로 끝. 근데 어른들도 외부의 시선들, 뭐 돈, 집 막 이런 것들에게 있고 내 아이한테 그게 없을까 봐 불안하잖아요. 내가 없어서 불안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계속 자기의 무의식을 강요하잖아요. 나는 없으니까 너는 있어야 돼. 나는 있는데 너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불안을 막 하면서 뭐 너 빨리 꿈을 가져야 돼. 뭐 공부해야 돼. 문제집 그렇죠. 풀어야 돼. 학원 가야 돼. 이러니까 아이들은 그 수많은 요구들 압박으로부터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애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요. 한 반나절은 애들이 멍하니 있지만 정말 반나절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없어도
그리고 서로 어색했다가도 툭툭 말을 시작하거든요. 몸으로 부딪히고. 아직도 저는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아이들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함께하고 싶어하고 말을 하고 싶어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고 뛰어놀고 싶어하고 부딪히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그죠, 문제네요. 결국은. 결론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실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트렌치 돌턴 작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지친 걸까요, 작가님? That's a great question. I feel there is this thing, I call it the need to be loud, the need to be big and bright and not be just quiet and silent and just shh. You know, I always say to my daughters, and I worry my daughters don't find the quiet hours where I learned about myself when I was quiet as a kid. I learned about myself sitting by myself. And it's so great what you say about the solitary hours when, as a boy, I sat by a riverbed or I sat at night looking up at the stars or I looked at a sunset. Those were the times when I learned most about myself. It wasn't from looking at a screen or looking, or even at school. You know, it was those quiet hours where I'm looking at a bug on a tree leaf or a caterpillar on a tree. But the tired factor, I see it in my daughters. They are exhausted at the end of every day, and it's the pressure the world is putting on them. And it's the pressure. I hope it's not us, their mum and dad, me as dad and me. You know, I want the best for them. I want them to be so successful in this world, and I want them to have every opportunity. I want them to go to Seoul. I want them to travel to Seoul and see your amazing city. But the only way they're going to do that is by working hard. And so it's that weird thing where I want them to have the best life they possibly can. But at the same time, I hope I'm not putting the pressure on them and making them tired. My daughters go to bed at 11 o'clock some nights after they do their homework. And they wake up at 6 a.m. the next morning to catch the bus to go to school. And that's a real problem. They're really tired and they're not having the quiet hours, those quiet moments where they're free to go stare at a stick insect on a tree or a caterpillar climbing the tree. And that's the really sacred stuff that a kid needs to do. We need to sit and stare quietly as often as we can as kids, because those are the times when we learn about ourselves and what's in here, in the heart, not up here, you know, and in the soul. And but they can't do that if they're tired, you know, you don't have the time to do it. So it's a real problem. And I agree with absolutely what our brilliant writers have said before me, that it is, it's the pressure, and there's all these external forces that are trying to get at in here for them. Yeah. 아이들에게도 혼자만의 시간, 관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 시간이 스스로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돌턴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야 룬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I think children today are tired because they're stressed. And I do think that being so online, you know, all the time, being on your linked to some kind of screen, if it's your phone or an iPad or connected to the world all the time, makes children stressed. And it's not healthy. The mind needs to be able to relax and to make the fantasy grow and to be creative. You need to have time off. You need to be able to let your thoughts wander, and you actually need to don't do anything. Or maybe read a good book.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은 어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른들과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곳에 얽매이게 하고 옥죄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사회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가난에 대한 조롱과 혐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저만 해도 최근에 접한 단어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월거지, 전거지, 이백충, 엘사, 휴거 같은 혐오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두 분? 예, 있죠. 아드님이 이제 뭐 알려주셨나요? 이런 단어가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저희 아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역시 저도 이제 예,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게 저는 조금 역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단어를 몰라요. 예, 모르고 아직까지는 제 주위에 뭐 제가 되게 큰 대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명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너 몇 평에 사니 이런 아파트 브랜드 같은 걸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부 소수의 이야기를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네네. 오히려 그것도 몰랐던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별과 혐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제 써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돌튼 작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호주에도 이렇게 혐오 단어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사용하나요? Great question. I'll tell you an example. My daughter last year came home from school and told me that there's a group in her, a group of friends. They're like mean girls, the mean girls, and to a clique. And to become a member of this group, and the school had to ban, they had to stop this happening in the school. And they called all the kids together and said, there was a group happening where to become a member of this group, your mum, your mother had to have, to be beautiful with blonde hair, and your father had to drive an expensive European car. And that was discussed, like that was terrible. Like I felt sick when I heard that, that was happening. And there's definitely a heightened awareness of image and the face and even weight. And I tell you one thing, my 12-year-old daughter, for the first time, just the other day, had mentioned her weight, and I was horrified. Like I sort of would hope that my daughter lived in a world where she never even cares about what her weight is. But I think it's because she's sort of gone into high school, and for the first time, she's self-conscious and thinking about those things. So it very much exists. And in Brisbane, my home city, class divides. So I grew up in a very poor community of Brisbane, and then I wrote a book about that poor community, and now I can afford to send my kids to an expensive school, which is really interesting. So I've sort of seen both of those worlds, and very much exists that sense of where you've come from, who you are, what you look like, what your parents do. It's very real. Yeah. In Norway, we don't see that kind of hate among children. Luckily, I must say, it's really hard to hear that you have that in Korea and Australia also. Here, I believe young people and children are more open-minded than their parents. They are more open to differences when it comes to color or all kinds of but religion. So I do believe the children are actually better than their parents here, which is wonderful. 어떤 공동체에든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역할을 다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이 오늘 시간을 위해서 어릴 때 애정을 갖고 사용하던 추억의 물건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희영 작가님, 물건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저는 글쎄 요즘 보기 되게 힘든 건데 공기예요. 아. 공기돌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민속놀이 축제 했다고 그래서 제기차기, 윷놀이, 네. 공기놀이 해서 그때 이제 샀던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지만 저희 한국에는 그런 깍두기라는 문화 있잖아요. 깍두기. 예, 제가 손이 작고 빠르지 못해서 공기놀이 저희 중학교 때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걸 못했어요. 못한데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들 무리는 다섯 명, 저처럼 못하는 친구들은 여섯 명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요즘 이 깍두기 문화가 너무 사라지지 않았나.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하신다고 공기를 잘했었죠. 지금은 못할 것 예, 같은데 지금은 못하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들도 좀 그런 분위기에서 좀 컸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기를 갖고 왔습니다. 깍두기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뭐 어떤 일을 수행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게 네. 즐길 수 있게 우리가 약간의 배려를 하는 게 깍두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 깍두기를 많이 이제 당해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즘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중미 작가님께서 어떤 물건 가져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물건이 아니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물건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실향민이세요. 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통일이 되면 나는 못 갈 테니까 너가 가봐라 하고 그려주신 지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단칸방에 사는 가난한 아이였지만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여름이면 특히 이런 여름이면 골목에다 돗자리 깔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인생은 다 슬프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도 피난 오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주로 이제 많이 밤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주소 써주시고 예. 저희 아버지 본족 주소 써주시고 한자로 그다음에 이제 마을을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지도를 보니까 네.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네. 그려주셨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네. 기억이 네. 너무 생생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청소년기까지 지냈던 그 다녔던 학교 뭐 이렇게 얼음 하기 했던 곳, 뭐 학교에 가서 몰래 피아노 치던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어서 이게 어쩌면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게 이런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이기구는 없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미래 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기 때 생생했던 그 기억이 이 지도로 되살아난 거잖아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렌트 돌든 작가님께서는 어떤 물건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물건 보여주실 거예요? Yes, thank you for sharing that map and the memories. Just so beautiful, so touching. I'm gonna cry. Yeah. This is a DeLorean. This is from the film, my all-time favorite movie, Back to the Future. Yeah, I hope you guys got it open there. I had that movie as a boy on cassette, video cassette, and I watched it 200 times. And on the sad days, on the dark days, when there's violence and drinking and drugs, and I wanted to jump in one of these. I wish I had a DeLorean, and I could have taken it up to 88 miles per hour. And I could have traveled through time and I could have come to 2021. And, you know, I dream about that. And so I never could get a time travel, you know, a time machine, but I just had the toy one and I'd stare at it and I'd dream about the future. And I never could have dreamed it was as beautiful as this. Wow. 타임머신 있으면 사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이게 참 지금 사는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이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 태도에도 참 많이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야 작가님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This is the object of my childhood.
And for me, it's a book, of course. It's the brother Lionheart of the Swedish author Astrid Lindgren. And in my opinion, this is one of the best books ever written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And the reason why I brought this book is because when my father was reading this to me when I was 7, he actually started to cry in the end. And it's a rather sad book, but also with lots of hope and light. But the ending is extremely touching. And I can, as an adult and as a parent today, I started to cry when I read it as well. So I can definitely understand him. But for me, when he read it to me and started to cry, it was the first time I ever saw my strong father cry. And it was such a, to see him vulnerable like that, and to see that vulnerability being expressed because of a book, it made me realize what an impact literature can have, and how important literature can be. 네, 이렇게 네 분의 작가님의 추억이 깃든 물건을 들여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맞아, 나 어릴 때 뭐 갖고 놀았었지? 뭐와 함께 있었지? 뭐가 필요했었지? 뭐가 간절했지?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미리 질문을 만들어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저는 정말 살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게임 길드 형 누나들이 국어 공부하고 책 좀 읽으래요. 무식해 보인다고요. 고등학교 진학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예요. 우리 중학교는 시험 대신 수행평가로 대신하거든요. 지금은 좋은데 고등학교 가서 시험 못 보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자친구도 못 만들면 어쩌죠? 이런데 무슨 책을 읽어요? 뭔가 간절함이 뚝뚝 떨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죠? 중미 작가님?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거나 하면 질문하는 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거죠. 이 학생처럼 사실 공부도 걱정되고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아,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네.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에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까 돌톤 작가님이 뭐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고 석양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다를 보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애벌레도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연을 볼 때도 심지어는 책을 볼 때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없어야 책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짬짬이 봐야 하니까 사실 아이들이 책을 선택해서 읽고 그 책을 곱씹어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애들한테는 여자친구 사귀려고 해도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책을 읽어야 연애도 더 잘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려면 우리는 어차피 만나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하지만 소설을 읽어야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간접 경험이 진짜 중요해. 저는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 뇌는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한 부분이 읽는 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서 이거를 계속 발달을 시키고 이미지가 아닌 언어나 문자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을수록 이게 점점 내 것이 되니까 나중에는 AI한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책 읽기를 안 하면. 문자를 계속 읽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일단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려면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려면 동화를 읽고 소설을 읽어야 돼 하고 저희는 책 읽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도 저희는 소설을 읽어줘요. 네, 같이 읽어요. 귀가 열리고 훈련이 되면 재미를 알아야 책을 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게임도 재밌으니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라도 저는 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세상도 이해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예, 어떻게 마음을 얻을지도 알게 된다고 믿어요. 그 짬짬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짬짬이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좀 짧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네, 수용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스낵 컬처, 스낵 컨텐츠라고 해서 5분짜리 클립이나 네, 이런 네, 영상들을 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작가님 말씀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서 나오려면 한 권의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동화를 읽어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작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고민을 주신 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강연을 가면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좋다, 책의 중요성은 알아요. 근데 읽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에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면 책 독서를 운동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뭐 이렇게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무거운 거 제일 많이 못 들잖아요. 네. 그런데 독서를 할 때도 아이들이 내가 중학생인데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는 읽어야지라고 해서 뭐 고전이라든지 되게 어려운 소설 같은 거 읽으면요 아이들이 탈이 나요. 그러니까, 예, 운동하다 다치듯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독서가 중요한 걸 알면 우선 가볍게 우리가 아령을 되게 가벼운 걸 들듯이 출판사도 그렇고 되게 짧은 그런 글들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부터 아니면 정말 동화 같은 거. 근데 글이 짧고 책이 얇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가벼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선 글밥이 많은 건 힘들어요. 책만 읽으면 너무 졸려요 하는 친구들한테 짧은 거, 단순한 거 아니면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다시 읽어보라고 제가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도 근육이 필요해요. 읽는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몸의 신체 근육이 발달하면 무거운 것도 들고 웬만해서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독서의 근육을 좀 늘리라고. 그러면은 그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튼튼하신 분들은 아 이래서 운동하는구나 라는 거 아시잖아요. 독서의 근육을 늘려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 이래서 책을 그렇죠. 읽는구나 라는 네. 거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서 운동하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때부터 운동이 그렇게 재밌다고 해요. 독서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잘 새기겠고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읽으면 좋을 책으로 뭐 페인트, 아 그렇죠. 페인트만 아이들 이런 책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트렌트 작가님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m no expert on dating or girls, but here's one thing I know for certain. Your future girl will not be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your grammar. She will only be interested in the quality of your heart. And the only way 그렇죠. to get a good and to know about the workings of the human heart is to read 네. books. And that's how we learn about the heart. It will not be learned in mathematics or science. It's learned in poetry. It's learned in novels. And that's all you have to focus on. Get that heart going. 마음을 읽다라는 말이 영어로도 똑같이 읽는 거예요. Read one's mind.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네. 뭐 세 분 선생님 다 해주셨는데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가치이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야 작가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작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My answer to the teenager who is really stressed is that you should read books that make you feel well and that make you relax. Books can take you into another world. They can transfer you to another place and to make you be someone else. And they will give you the break. And also, I think it will make you relax and fly away. And that's such a wonderful thing. So any kind of book that work that way, that will make you go away. What kind of book, I mean, a book that you like, that's the most important.
네, 작가님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이 답변들이 아마 우리 고민이 있는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책은 조금 읽었으면 하니까 무엇이 되었든 일단 가까이 있는 쉬운 책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당장 돈을 벌고 싶어요. 주식 공부해서 돈 벌겠다고 자퇴서도 써서 보여드렸다가 아버지께 엄청나게 혼났어요. 이미 주식으로 돈을 좀 벌고 있거든요. 꼭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나요? 뭔가 조금 더 묵직하고 뭔가 삶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커다란 질문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이희영 작가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희 집에도 예, 저희 남편이 한때는 예, 주식을 좀 했습니다. 결론은 폭망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돈에 되게 열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근데 오히려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고민을 얘기하신 이 친구가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보면은 돈은 얻을 수 있지만 과연 그 10대 시절에 그 10대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과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싶습니다. 요즘 뭐 나이 얘기하는 게 조금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10대 시절이 과연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건가 생각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아이들 상당수가 미래의 꿈 중에 하나로 건물주를 꼽았잖아요. 네.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뭐 성인보다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열망이 대단한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대 시기에 학교에서 우당탕탕 매일매일 친구들과 부닥치면서 뭐 견디기도 힘들 때도 있고 공부가 지겨울 때도 있지만 그때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김중미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딱 받으면 이렇게 턱 하는 네. 마음이 들죠. 막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일단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공부가 뭐가 필요 있어. 그리고 이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때만 누릴 수 있는 거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안에서 배워주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어차피 학원 다녀도 되는 거고 뭐 거기서 배워 어차피 대학 가는 거라면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만큼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노는 거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대학부터 가. 어른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애들이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유보해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행복하려면 넌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나 이만큼 수익을 내. 근데 왜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이영 선생님처럼 말을 하고 싶죠. 지금 누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이는 그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제 교육이 금융 지식,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교육이냐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제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 교육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돈 하면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돈은 있으나 관계가 없고 고립되었을 때 사실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외롭게 네. 살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네, 돈으로 외로움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친구랑 사귀자.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기는 것만으로도 학교가 같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른들은 학교 안에서 진짜 경제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
그 당시에는 뭐 대학만 가면 살도 빠진다고 하고 뭔가 장밋빛 미래를 다 그려줬잖아요.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교육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이들이 근로자가 될 텐데 노동법이나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정말 실용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뭐가 주식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이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배워도 될 것인데 이걸 먼저 배우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질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 피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도의 지식 같은 것도 조금씩 아이들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트렌트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나요, 작가님? Well, what I'll say about that is please don't rush to grow up. We are adults for a very, very long time. And sometimes that long time isn't always fun. And I always like to think of the deathbed version of ourselves. You know, you've got to think of yourself at 90 years old and you're lying back on a hospital bed and you're thinking about the whole journey. And I promise you, you're not going to think about the six digits you had on your computer screen at the age of 16. You're going to think about the fact you had a dance at the high school dance and you kissed a girl while some amazing K-pop ballad was playing in your ear. And it's the greatest night of your life. They're the moments you'll look back on and go, that was living. That was living. Digits and numbers and figures on a computer screen, it's not life. It's just enables you to live life. And it those digits and those numbers enable you to go to the dance. You know what I mean? And I mean the metaphorical dance of life. That's what actually matters. And just school is just filled with that stuff that teaches you so much about yourself that you're going to carry through. You'll get all the knocks and all the downs and the ups and downs and all the things that you're going to just take with you right through life. Like, I'm a big advocate for high school and school in particular, but more than that, I'm just a big advocate. Like, I'm a big ambassador for not rushing to get into your adulthood, which you're going to be an adult for the next 70 years of your life, you know. So live your youth right up as long as you can, I would hope. Yeah. 어릴 때의 꿈은 다 빨리 자라고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맞아요. 같아서 그 꿈을 꾸는데 그 시기를 어쨌든 충분히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야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야 작가님,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에 꼭 다녀야 할까요? My answer to the teenager that wonders if he or she has to go to high school, I would say that has to be something you need to discuss with your parents. It's really hard for me to give advice. But for me personally, I would say that education is really important. So probably if it was my teenager, I would definitely say that high school would be a good idea. But it's really something you need to discuss with your parents and try to tell them how you feel. And maybe it's possible to have a break and go back to school later. I don't know. But good luck.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주식 투자를 한다고 우리 친구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자라는 말이 사실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조금 먼 단어잖아요. 그런데 아마 성인이 되고 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욕망을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미 작가님께서 아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제가 만나는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괜찮아. 아, 뒤에 우리가 있어.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지금 실수해도 되고, 공부 못해도 되고, 진짜거든요. 저도 딸이 둘인데,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서 오히려 나중에 뭐라고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이렇게 뭘 해줬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런데 그냥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마음을 나누고, 예, 많이 울고, 아파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당탕탕 자라라. 그 뒤에, 아, 우리도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든든한 백업이 되어주겠다.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말고 앞으로 뛰어나가라, 놀아라,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희영 작가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감히 얘기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어른이 될까, 어르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요즘 친구들이 정말 많은 정보, 또 정말 많은 볼거리, 그리고 정말 많은 자극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 닻을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좀 머물러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또 내가 갈 길이 어딘지 한 번쯤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배가, 물론 목적은 항해를 하는 거지만, 한 곳에 정박하지 않으면 또 배가 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 곳에 정박하고, 그래도 된다고. 막 여기저기 너무 휩쓸려서 빠르게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암초도 만나잖아요. 암초에 부딪혔을 때, 아, 잠깐 쉬어가라는 모양인가 보다라고 파악하시고, 잠깐 여유를 찾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감히 어떤 말을 건네도 되는 어른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태도 자체가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렌드 작가님에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Your answers are so beautiful, you guys. Thank you for those beautiful answers. I've just spent the past 3 months writing a book, which I've just finished. It's called Love Stories, and it involved me sitting on a corner in my city, in a public, like the busiest street in Brisbane. I had a desk and a typewriter, an old 1960s typewriter, and I just asked 200 people to tell me a love story, to tell me their thoughts on love. And it's been the most beautiful and profound experience. And what I've learned, that all of it, all of this thing called life, it really comes down to like five, six, seven people in your life, like, or maybe just one, or maybe you're lucky and you've got 20 people in your life that you truly get to love. Like you, that's your privilege that you're allowed to love them and they let you love them. And I just would just really urge you to think about that sometimes the only reason we're here is not actually for ourselves. It's to love those five people, you know, and it's like, that's it. That's all we need to do is just to cherish those people. And that's actually the thing that will give you the most meaning. And that's just what I've learned from like 200 people telling me that. And I just wanted to share that with you today, that that's the big thing I'd love you to think about as you go through life, like to just forget yourself for a bit and just to think of those people that you really, really love and what you can do to make their lives amazing. And then in turn, by doing that, your life will be incredible. You know, but it all comes down to that thing, love, that we are yet to understand. And I hope we never understand it, but we just have to actively give it and bring it and you know, keeping it as part of our daily lives and right up till the end, you know, that's what it's about. 한국의 두 분의 작가가 뭐 아름다운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섯 명에서 많게는 20명에 이르기까지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꼭 만나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야 작가님에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goodbye to the children out there and good luck in the years to come.
I hope you read a lot of good books and remember that books can give you so much more fantasy and empathy than social media or gaming or whatever you do on your screens. So just have a wonderful time and remember to read. 젖잘싸라는 말을 아시나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을 보고도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그들에게 충분한 양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쟁이 몰아치는 시대에도 아이들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셈이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함에 함께 맞서 싸울 줄 알고 각종 불매운동으로 기업들에게 호줄도 내주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돈줄도 내주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바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어린 시절 추억의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 비행기인데요. 저는 어릴 때 손재주가 없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종이 접기를 잘 못했는데 비행기는 좀 쉽게 접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접고 날리기를 하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들어서 이 사이에 장래희망을 적어서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릴 때는 비행사도 있었고 화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생물학자도 있었는데 그 무수한 꿈들이 이 종이 비행기에 담겨 어디론가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괜히 뭉클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었지만 장래희망이란 말, 장래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란 뜻이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장래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종이 비행기 접어서 이 안에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적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인 오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 제 앞에는 다섯 장의 종이가 꽂혀있는 이 연필꽂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종이를 펴면 단어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 작가님들께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현장에 없으니까 트렌트 작가님한테 먼저 권리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색깔의 종이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Okay, yellow. 예, 노란색을 고르셨습니다. 노란색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좀 볼까요? 노란색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 안경, 핸드폰.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라니 트렌트 작가님의 상상력이 또 아마 많이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중미 작가님께서 한 장 골라주세요. 지금 뭐 주황색, 노란색, 하늘색이 남아있는데 저기 복숭아색. 복숭아색. 네. 정확히 복숭아색이라고 지칭해 주셨고요. 복숭아색에는 세 가지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유언, 형광등, 바다의 한 조각. 쉽지 않은 키워드들이에요. 네. 하지만 왠지 우리 중미 작가님이라면 뭐 5분 내로 멋진 문장을 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 저는 파란색. 파란색을 고르신 이희영 작가님을 위해서 제가 단어를 살펴보고 반응해보도록 할게요. 아,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또 문장으로 만들면 좀 색다른 문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친구와 칫솔과 행운. 이 세 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남았는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 눈물 나는 느낌이에요. 바다, 엄마, 카드. 카드가 나와서 엄마 카드? 엄마 카드 찬스 생각 남기도 하면서 바다에 가서 엄마 카드 찬스를 썼다. 뭐 이런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작가님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적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작가님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약간의 시간을 드렸고요. 지금 문장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에 계신 트렌트 작가님께서 낭독을 해주실 텐데요. 트렌트 작가님께서 뽑으신 세 가지 키워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과 안경과 핸드폰,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문장에 담으셨을지 들어보죠. Okay. The sentence I came up with is put down the mobile phone and pick up the reading glasses and read us a sentence or two and then run it past us. 그 한국의 그 광고 중에 휴대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뭐 비단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내려놓고 나만의 문장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중미 작가님, 어떤 단어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단어로 어떻게 문장을 만드셨는지 함께 읽어주세요. 네, 요원, 형광등, 바다의 한 조각. 네. 네, 좀 어려웠어요. 네, 바다의 한 조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했는데요. 나는 지금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는 책상에 앉아 유언을 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한 조각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고마웠어요 라고 쓴다. 뭔가 풍경이 그려지는 애틋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희영 작가님 단어 소개해 주시고 표정이 안 좋으신 걸 봐서 뭔가 이렇게 길지 않고 내용이 조금 부추실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많이 부추실한데요. 이영 작가님 어떤 단어였죠? 예, 저는 친구, 칫솔, 행운입니다. 행운이요? 예. 예. 친구에게 행운의 칫솔을 선물해 줬어. 사랑니를 뽑는다는 건 너도 곧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야 라는 뜻입니다. 너무 아니 사랑니가 나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친구가 치과가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랑니를 뽑기 위해 이제 구스르는 그런 말인 것 같고 좋네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희영 작가님이셨고요. 대단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멋들어진 문장으로 게다가 그 문장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멋진 시간 함께 제가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이 쿠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은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